대표님, 아니,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다정한 남자. 다 맞춰주면 그건 호구고, 다정한 건 한마디로 말하면 따뜻한데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강아지나 송아지나 다 다정남을 호소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요소별로 나눠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모두의 지인은 AI 결혼정보회사니까. 자, 다정함의 최고점이 100점이라고 하면 요소들은 친절함, 이해력, 섬세함, 공감력, 배려심, 믿음직함, 따뜻한 마음, 책임감, 노력. 이 아홉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 친절함. 10점. 친절, 알잖아, 친절. 진짜 친절한 거. 근데 뭔가 띠꺼운, 공격적인 그런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친절의 치읓도 못 간다. 두 번째, 이해력. 이거 15점. 여자를 이해하는 건 사실 굉장한 능력이거든. 집에 여자, 누나 둘 이상 있어줘야 이게 학습이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솔직히 내가 여자지만 그때그때 내 멋대로 이 감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뭘 어떻게, 제가 왜 저러지? 이해하고, 이건 왜 저러지? 이해하고가 아니라 이 지랄 저 지랄 또 지랄 옌병 뭐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그 감정 변화를 하는 게 이해력이다. 이해심. 죄송해요. 네, 그게 이해입니다. 세 번째, 섬세함. 이것도 15점. 섬세한 건 바로 디테일을 아는 남자. 이것도 미안한데 사실 타고난 게 크긴 해. 하지만 오랜 많은 학습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가질 수 있는 능력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의 사소한 외부 변화.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하기 전에 알아낼 수 있는 그 디테일. 그리고 감정 변화. 또 왜 저러지? 이런 걸 캐치해내서 거기에 맞게 분위기 파악하는 거. 이게 섬세함이죠. 이것도 힘들지. 네 번째, 공감력. 10점. 이걸 요즘 T랑 F로 구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난 꼭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솔직히 공감은 지능이지, 안 그래? 지능이잖아.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본인이 공감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지능이 높은 건 꼭 아닐 수 있는 게 오지랖퍼이거나 과몰입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암튼 공감은 어리면 솔직히 좀 어렵지. 살면서 여러 가지들을 체득을 해야 돼.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 이게 공감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어린데 공감 능력도 뛰어나다, 그건 그냥 타고나는 거, 똑똑한 친구지.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무조건 공감 능력은 올라갈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다섯 번째는 배려심. 이거 15점. 이것도 높죠? 여자와 남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데, 여자친구가 이런 걸 싫어할 때 그걸 하지 않아주고, 뭐 어떤 걸 좋아할 때 그런 걸 더 많이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배려심이지. 이게 왜 15점이나 되냐면, 사실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걸 진짜를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해주기 싫잖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15점. 그리고 여섯 번째, 믿음직함. 10점. 믿음직함이란 신뢰의 영역인데, 소위 여자들이 말하는 남자친구가 신뢰를 주지 않아요. 신뢰는 줄 수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렸는데 갚으면 신용이 올라가지만, 이게 신용이랑 진짜 이 신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신뢰란 생활 태도에 기반하는 거라고 생각해.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신뢰가 안 가요 라는 건 1번,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상상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할 인간이거나, 두 번째, 그냥 본인이 의심병자거나. 무조건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1번으로 단정 지어서 걔가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무튼 1번, 2번 둘 다 끝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서로 시간 끌면 괴로워질 뿐이다. 일곱 번째, 따뜻한 마음. 이거 10점. 이건 사실 타고나야 하는 영역이라 착한 거, 착한 거, 따뜻한 마음, 착한 거, 본투비 선. 여덟 번째, 책임감. 이거 10점. 책임감이 있으면요 바람 안 핍니다. 적어도 이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지. 그게 나는 연인 간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거나 나랑 어떻게 네가 헤어지자고 해, 이런 개념이랑 다르다. 그럴 수도 있지. 예의 있게 매너 있게 이 관계를 정리하는 건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정말 연인에 대한 전혀 책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책임감이 없는 거죠. 책임감 10점. 마지막 아홉 번째, 노력. 앞에서 말한 여덟 가지를 타고났거나 학습을 했거나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숙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 그런 자세는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 이상 아홉 가지. 100점이어야 하는 게 아니다.
100점이면 도인이지 솔직히. 인간계에서는 불가능해요. 외모로 지금 차은우입니다. 근데 주제가 뭐였지? 아,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결론은 다정한 남자. 내가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다 갖출 순 없어. 그 다 갖춰야 다정한 남자가 아니다. 솔직히 내가 이제 점수를 매겼잖아. 그 점수에 50점 이상이면 그냥 만나봐. 여기에 내가 원하는 조건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갖춰졌다. 그럼 그 사람이랑 결혼하셔도 됩니다. 저는 후회 안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다정함이 85점 이상이다. 그럼 그냥 조건 따지지 말고 결혼해라. 무조건 잡아야지. 조건 무슨 소리야. 차은우가 외모 100점 만점, 솔직히 선점이지만 100점이라면 85점이다? 그럼 외모로 치면 공유 이상이라는 거야. 그냥 결혼하세요. 우리 회사 와서 조건까지 보겠다고 하면 진짜 힘드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진짜 호소 말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다정함을 점수를 매겨봐. 노력하면 다정한 게 이동욱이 될 수도 있다. 화이팅! 해주세요 제발. 다정한 남자 최고.